시작은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지옥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반지하,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을 뜻하는 말로 청년들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옥고에서 삶이 말 그대로 지옥에서의 고통과 같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요즘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월세 다 같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청년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LH의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해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먼저 기준이 항상 달라지는 이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에도 청년의 기준이 좀 재밌는데요. 50세도 청년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는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따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읽어보면 나이가 어떻든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다 청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순위를 알아봐야 되겠죠?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리고 2순위부터는 시간 관계상 표로 보여드릴게요. 임차료는 얼마나 지원해줄까요? 지역별로 임차료 지원 금액이 다른데요.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까지, 광역시는 9,500만 원까지,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1,000만 원이 적습니다. 물론 청년들도 최소한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요.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각 다릅니다. 1순위와 2순위 청년은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이 보증금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인데 이게 너무나 비정기적이에요. 그래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분양 임대 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얼마 전에 10년 전에 제작이 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진국다운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매부리언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